2016년에 시리아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의 수는 47만 명이라고 합니다. 32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선 35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보스니아 전쟁에서는 9만 7천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20만 명이래요! 사실 전쟁이나 학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집계한 곳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앞선 두 사례가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대체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사망자 수가 집계한 곳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로 사건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한창 벌어지는 중인 장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지 궁금해졌다고 해보지요. 사망자 수를 조사하러 누가 사지에 가고 싶을까요? 그래도 어찌어찌 조사하러 갈 사람을 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누가 그 현장까지 데려다 주려 할까요? 데려다 주는 사람도 데려다 주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어디까지를 사망자 수로 넣느냐, 이것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쟁 중 총 맞아 죽은 사람, 포탄에 맞아 죽은 사람은 확실히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었으면 걸리지 않았을 병에 걸려 죽은 사람, 전쟁 나지 않았으면 굶을 일이 없었겠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들을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으로 넣어줘야 할까요? 전쟁이 없었으면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안 굶고 튼튼하게 살았을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목숨이 오늘 내일 하셔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뿐인데 전쟁나서 죽은 사람은 어떤가요? 어디까지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으로 세야 할지 애매합니다. 사상자 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Passive Surveillance와 Active Surveillance가 있습니다. 편의상 각각 소극적 관찰, 적극적 관찰이라고 하겠습니다. 소극적 관찰은 정부 자료나 대중매체, 병원, 영안실 같은 기관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참고하여 사상자 수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실제로 집계되어야 할 수치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나라와 B나라 사이에 전쟁이 나서 A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조사해본다고 하지요. 사망자 수를 조사하기 위해 A나라 정부의 자료를 참고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부가 자기 나라의 피해가 적었음을 과시하고자 실제 사망자 수보다 적은 수를 공식 사망자 수로 내세우는 겁니다. 정부의 자료를 믿지 못한 조사원들이 A나라 병원 혹은 영안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망자 수를 조사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명령으로 병원, 영안실에서도 거짓된 사망자 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없다면 사망자 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나요? 과연 그럴까요? 정부 압박이 없어도 많은 병원이 전쟁 중 폭격을 당해 없어져 집계되어야 하는 사망자가 누락될 수도 있고, 의료인들도 사람이니까 죽기 싫으니까 병원 문을 닫고 도망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죽은 이가 영안실로 가지 못한 채 길바닥에 버려지거나 죽은 이가 영안실로 보내지지 않고 그의 친구나 가족이 땅에 묻었을 수도 있지요. 이런 식으로 누락된 사망자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적극적 관찰은 사건에 관련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처럼 A나라와 B나라 사이에 전쟁이 나서 A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조사해본다고 하지요. 이번에는 정부기관이나 병원 이런 곳에서 정보를 구하지 않고 A나라 국민들을 찾아가서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죽었는지,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전쟁이나 학살로 인해 죽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림짐작으로 답할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답을 줄 수도 있고, 자신의 신변을 위해 정부에서 나한테 해코지할 것이 염려되어 거짓으로 답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말고 학살의 경우에는 사망자 수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찰서와 영안실을 통해 사망자 수를 집계합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거짓된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록 조작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기 내는 사람들은 영안실의 기록을 더 선호합니다. 여기는 조작질이 경찰서보다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앞서 언급된 것처럼 길바닥에 방치된 사망자, 영안실에 가지 않고 땅에 묻힌 사망자는 영안실 기록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대로 된 통기를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 전세계 국가 중 절반 정도만 학살로 죽은 사람의 수를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럼에도 언론에서 사망자 수를 단언하는
혹은 단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누군가가 처음에 제시한 수치를 다른 곳에서 복제, 재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집계한 곳마다 사망자 수의 차이가 있음은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전쟁이나 대량 학살로 인한 사망자 수에 대해 접할 때 조금은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에만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왜 전쟁 혹은 학살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상황이 더 나아질까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